뭐 이런 거할 때도 다 드랙 같은 거다 동혁 씨가 보신 거예요? 네, 이번 그러니까 이 곡이 처음 작사 작곡을 했고요. 네. 드랙도 이제 프로듀싱도 처음 해봤고, 그리고 안무까지도 제가 직접 짜서 되게 손길이 많이 간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애착이 가고 또 멤버들이 잘또 의견도 내주고 잘 따라와줘서 굉장히 저는 좀 저한테 되게 의미가 큰 노래예요. 근데 사실 이 노래 녹음을 할때 다른 드랙 분이 와서 하시는 것보다 멤버가 봐주는 게 가장 좀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동혁 씨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녹음할 때 어땠어요? 근데 저는 저도 그 녹음할 때 너무 긴장을 했던 적이 있어서 네. 그런 것보다 좀더 으쌰으쌰, 좀더 좋은 분위기에서 그냥 집중을 하면서 약간 녹음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저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좀 주고 싶었습니다. 진한 씨는 어땠어요? 녹음하면서? 네, 물론 이제 선배님 말씀대로 멤버가 보면 좀 부담스러울 때는 있어요. 있죠, 근데 예. 확실히라도 저희의 성향이랑 성격과 네. 보컬의 느낌 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편했어요? 네, 저희는 그리고 이 친구 성격이 워낙 좀 칭찬 많이 해주고 우쭈쭈하는 아, 성격이라서 우쭈쭈한 네, 성격이에요. 그래서 형인데도 참 네, 우쭈쭈 많이 받고 뭐 저 좋았습니다. 뭐 하면은 형 너무 좋았어 이렇게 했어요? 어우, 너무 좋다고 뭐. 사실 동혁 씨좀안 좋았는데도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아쉽다. 한 번만 더 가자. 나쁜 말은 안 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아, 힘을 북돋아 네, 주네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좀 긴장도 좀 많이 풀릴 거고, 그쵸, 예. 자기가 좀 뭔가 그래도 안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네. 좀더그 뭐랄까 좀 열정이 불타오르니까. 이거 누르고 아 너무 아쉬웠어 뛰고 아 이거 좀 별론데 그러진 아니었어요. 그러진 그렇죠. 않았어요. 대신 이제 옆에 이제 그 엔지니어 형께 네. 이번 트랙은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아, 하죠. 좀 지워주세요. 예. 윤영 씨는 어땠어요 녹음하면서? 아, 일단 동혁이가 이제 동생이지만 이제 네. 프로듀싱 할 때만큼은 이제 저도 동생이라 생각 안 하고 이제 작곡가의 동혁이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네, 욕을 먹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아, 그래요? 네, 항상 그런 좀 긍정적인 편이라 욕을 네. 먹어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네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유정 씨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니까 배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요? 아니, 어떤 아침 드라마에서 좀 많이 본 느낌이 들어요. 뭐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매력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더 까는 것 갑자기 좀더 깔았는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하네요. 네. 예. 자, 우리 아이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발라드 감성을 제대로 녹여낸 곡, 너란 바람 따라가 첫 번째 골든 트랙 후보였고요. 자, 또한 곡이 있었죠. 바로 이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골든 트랙 후보곡, 잊지 마요였었는데요. 준혜 씨, 이 네. 잊지 마요는 어떤 곡인가요? 아, 이 노래요? 아, 이거요? 네. 잊지 마요는요. 그러니까 부디 이제 뭔가 세월이 흘러도 그냥 우리의 그런 찬란했던 그 찬란하고도 소중했던 그런 것들, 그러한 추억들을 잊지 말자. 잊지 마요. 네. 잊지 말자? 잊지 잊지 말자. 말아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잊지 말아줘. 네. 그냥 나좀 힘들어. 잊지 말아줘. 네. 네. 힘들어?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예, 잘 몰라요. 곡 소개가. 그러니까 네.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의 전부를 추억할 수 없다면 네. 작은 조각이라도 남겨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나 그래도 조금이나만큼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런 좀 슬픈 이것도 이별 노래입니다. 네. 근데 이거 감정 잡고 불러야 될좀 슬픈 발라드 곡인데 좀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죠. 저희는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도 네.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도 장난을 쳐요. 네네. 그래서 항상 감정 잡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잊지 마요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뭐 참지 마요 뭐 이런 거를 아, 개사해서 막 부르고 팬들이 있거든요. 네. 아, 예. 저희가요. 네. 멤버들이 직접 네,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네, 집중하기 힘들게. 잊지 마요인데 그래서 참지 좀 마요. 이 곡을 불렀을 때좀 곤욕스러웠어요. 집중이 안 참치 마요, 뭐 치킨 마요, 돼. 네, 한잔 마요, 뭐 그 스, 네, 햄 마요, 무슨 마요가 마요, 그 대한민국에 있는 마요는 다 나왔어요. 네, 불닭 마요까지 뭐. 아, 불닭 마요까지 나왔나요? 다 나왔죠, 나올 거. 야, 이제 이거 얘기하면 팬들이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좀 키득키득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콘서트에서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댓글에. 맞아요? 네. 아, 콘서트에서도 그러네. 무대에서 한번 했네요. 장난으로. 네. 장난으로. 자,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는 참치마 아니 이렇게 하나요? 뭐 잊지 마요, 참지 마요. 뭐
스페마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않나? 노래를 그냥 부르자. 한번 아 이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아 너가 하는 버전 있잖아. 잊지 마요, 잊지 마요, 살만 잊어요 마요. 아 준혜 씨, 아니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노래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면을 네, 칩니다 무대에서.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아이콘만의 표현력과 아련미를 느낄 수 있었던 곡 잊지 마요가 두 번째 골든트랙 후보였습니다. 자, 우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히든트랙 시즌2 그 첫 번째 주인공 아이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아이콘의 골든트랙, 과연 아이콘이 뽑은 히든트랙 1위 곡은 어떤 곡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의 골든트랙은 바로 너란 바람 따라입니다. 와. 아, 너무 좋아요. 바람 따라 잊지 마요. 자, 너란 바람 따라 우리 동혁 씨가 직접 모든 걸 작사, 작곡, 안무, 무대까지 모두 생각해서 만든 곡이었는데 동혁 씨가 좀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좀 풀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팬 여러분들께서 또 열심히 투표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팬들은 이 무대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나 봐요. 네, 좋아하는. 근데 우리 하이 씨가 김밥 랩 들을 수 있어 하는데 이거 뭔가요? 김밥, 이게 밥이. 네. 아 김밥. 김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저희가 음방에서 너란 바람 따라 했었는데 네. 편집된 버전으로 해서 바비의 랩을 못 들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오늘만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예. 예. 네. 완곡으로. 네네. 그건 뭐죠?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뺐어요 이거? 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는 지금 바비 씨가 방송 중에 가래떡 드시는 거예요. 여기 있길래 그냥. 그거 어디서 꺼낸 거예요? 이거 어디서 뺀 건데. 야 크로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찾아냈지? 그거 우리 다음 주에 쓸 건데. 죄송합니다. 바비 씨가 코너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네요. 그거 어디서 났어요? 자꾸 생겨? 사이에 있었는데. 이거 코너로 만들겠습니다. 쇼파의 숨은 가래떡을 찾아라. 네. 두 개 찾았습니다, 저희는. 두 개 찾았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콘의 골든트랙 너란 바람 따라 무대는 잠시 후에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풀버전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댓글창으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우리 아이콘인 여러분들은 정말 한 시간 내내 배 찢어졌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이콘 여러분들, 시즌2의 첫 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지란 씨? 네, 일단 이렇게 좋네요. 오랜만에 다 같이 네. 나와서 네. 너무 저희 노래도 얘기하고 네, 평소에 이렇게 수록곡까지는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네. 한 시간 동안 쭉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저희도 오랜만에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네, 네 일단 뭐 행복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바비 씨는 어땠어요? 일단 그 가래떡을 찾아서 기분이 좋고요. 네. 되게 일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되게 놀다 가는 것 같아. 여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되게 좋은. 그리고 우리 방송한 지 얼마나 된 줄 알아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시간 반 됐어요. 벌써요? 진짜요? 10시 25분 됐거든요. 와. 원래 한 시간 방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이렇게 놀다 우리가 사실 일 말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 뭐 가래떡도 찾고 마이크도 숨기고 예, 노인정 댄스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집도 먹고 예, 집도 먹고 재교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히든 트리거 얘기 안 하고 뭐 하고 왔어? 그럼 이거 얘기하고 왔다고 하면은 예. 뭐 하는데요 거기? 약간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나도 좀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한 두 분만 더 불러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우리 바비 씨 어땠어요? 아 하셨구나. 네. 네. 바비 형 되게 좋아하시네요. 바비 씨 매력 있네요. 네. 네, 유정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바비랑 똑같이 뭔가 네. 놀다 가는 느낌이라서 네. 또 그리고 팬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이런 오랜만에 한 소통을 네, 네. 이태극 선배님과 네. 네. MC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자꾸 저 쳐다보면 자꾸 배우 같아서 아침 드라마 배우 같아서 톤이 아까보다 더 낮아지시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멋지면 너무 좋습니다. 네. 찬우 씨는 어땠어요? 아, 네, 저는 뭐 좀 많은 걸 잃고 가는 방송이 아니었나. 사실 저는 막 안무를 그렇게 틀리고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네네. 바비 형과 세트로 뭔가 그런 이미지가 된 것 같아서 팬분들께.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네? 네. 기분 나빠하는 거. 아 아니 아니. 아, 바비 형한테 좀 졌다라는 좀 기분이 좀 드나요? 아 졌다는 아닌데 이제 같은 동료 같은 느낌이라서 어. 약간. 같이 묶였다? 네. 아 근데 좋잖아요. 아 너가 더 틀렸어. 어, 뭐래요? 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아 그래서 아 굉장히 재밌었고 근데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또 히든 트랙 제작진 분들과 또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준혜 씨는 어땠어요? 네, 어 지금도 이렇게 막 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제가 이제 두 시간 이게 오늘 12시 지나서 제 생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축하 네,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근데 본인 입으로 네. 생일입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제 생일은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아서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아... 네 간만에 이렇게 팬분들과 예, 예. 네, 이렇게 이런저런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아 그러면 준혜 씨 말 나온 김에 네. 아우 사실 저희가 예상 못했거든요. 네. 준혜 씨가 저 몇 시간 뒤에 생일입니다라고 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네. 미리 말씀해 주셔서 네. 그냥 그럼 케이크 꺼낼게요. 그냥 케이크 주세요. 아~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준혜 생일을 축하합니다. 빰빰빰빰빰. 아니 원래는 아~ 저희가 이렇게 몰래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네. 본인이 본인 생일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오. 어 지금 어 감사합니다 진짜 뭐 생각도 못했는데 네. 자 일단은 네. 우리 준혜 씨 소원 빌고요 자 소원 빌고요 아 소원을 잠깐만요 소원을 이렇게 좀 속으로 빌지 말고 우리 팬 여러분들 같이 들을 수 있게 아 네 뭘까요 올해 네. 네 이제 팬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네 행복한 시간. 함께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콘 대박 아이콘 대박 막. 와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사실 제가 깜짝으로 아, 네. 준비를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콘이 눈치가 너무 빠르네요 자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동혁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우리 또 팬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주신 곡으로 이렇게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저희도 오랜만에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멤버들 보고 우리 선배님도 뵈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오늘 정말 놀다 가는 기분이네요. 또 오랜만에 팬분들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유익하고 그냥 좋은 추억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무대를 또 준비를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께서 아이콘의 올해 또 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좀 누가 말씀드릴까요? 진환 씨? 네, 네. 일단 저희는 뭐 앨범을 위해서 열심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올해 안에 꼭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 인사 드리면서 그 팀 인사 있죠? 네네. 네. 아, 네네네. 팀 인사 좀 부탁드리면서 바로 무대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네. 드디어 보네요. 너란 바람 따라.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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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이콘 분들은 너란 바람 따라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 히든 트랙 시즌 2 바람 따라라는 노래고요. 제가 코닉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쓰게 된 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혁이가 처음 공개한 곡이고 되게 듣기 편하다라는 생각이랑 팬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번 아이디사이드 컴백한 앨범에 이 노래가 수록이 안 돼 있었어요. 뒤늦게 올린 곡이었는데 공백 기간이 되게 길었었고 그랬어서 다시는 만약에 팬분들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썼던 곡이고 그래서 가사 내용이 좀 슬프면서 덤덤하게 떠나보낸다라는 내용인데 그 뚜렷한 대상이 팬들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되게 금방 썼었고 다 쓰고 나서 멤버들한테 이걸 들려줬더니 앨범에 이제 넣어보면 어떻겠냐는 이제 그런 회의나 얘기를 해봤는데 또 흔쾌히 다들 좋다고 해주시고 멤버들이 일단 그걸 되게 많이 해준 곡이에요.